이거 바람을 피웠는데 일단 가정 자체가 바람으로 오해가 아니고 피웠어요. 김종국이. 김종국이. 죄송한데 김종국 씨는 네. 그냥 이거 가사를 받아서 노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김종국 씨가 직접 들어요.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면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치? 이게 근데 이거 왜 바람 피웠지? 형이 목소리 몰입했다. 아, 김종국 씨가 직접 그러시면 제가 아, 저 사실 얘는 영철이에요. 영철이구나. 저 영철이에요. 이거 말 잘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영혼의 주인은 너래 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영혼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이거 뭐 영혼의 주인 따로 있고 뭐 육체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 육체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사 자체가 웃긴 게 자기를 자꾸 보호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알았어요. 영철 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